보은군 보청천 일대의 문을 연 썰매장에 수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영하를 넘나드는 추운 날씨에도 어른아이 할것 없이 모처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완종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방학을 맞아 부모와 함께 눈썰매장을 찾은 아이들이 튜브 모양 썰매에 몸을 싣고 출발선에 오릅니다. 난생 처음 타보는 눈썰매에 불안한 눈빛도 잠시. 신호와 함께 설원을 미끄러져 내려가는 아이들의 표정은 이미 웃음이 가득합니다.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썰매장 운영한다고 써 있어가지고 알고 친구들이랑 왔는데 그 뒤로 재밌어서 계속 오고 있어요. 친구들이 얘기해줘서 왔고 보은에 이런 게 생겨가지고 겨울방학 재밌게 보낼 수 있을 것 같고 생겨서 좋아요. 아이들은 물론 함께 온 어른들도 마냥 들뜬 모습. 자녀들과 함께 썰매에 몸을 맡긴 부모들도 모처럼 동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일단 좋아하고 엄마들도 좋아요. 네. 왜냐하면 갈 데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와서 보면 집 앞에 일단 이런 환경이 지금 안전하게 지금 잘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지난달 30일 보청천 하산주차장 인근에 문을 연 썰매장은 겨울방학을 맞은 아이들의 색다른 놀이터로 인기몰이 중입니다. 이미 지난 주말에만 3천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리면서 한때 썰매용 안전장비가 동이 나기도 했습니다. 많은 인파가 모이다 보니 곳곳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가 하면 쉼터와 의무실을 운영해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보은군 학교 학부모연합회에서 겨울철 먹거리 장터도 운영해 아이들의 추위를 달래고 있습니다. 특히 장터 수익금은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그 아이를 잘 키우는 고장을 만들기 위해 여름에는 물썰매장을 만들었고 겨울에는 저희가 생각하던 중에 그 얼음썰매장과 눈썰매장 만들게 됐습니다. 현재 여기 어린이들이 웃음소리가 엄청 많이 들립니다. 제가 여기 있는데 제가 상당히 뿌듯합니다. 예. 올겨울 체감한파가 연일 지속되고 있지만 추위도 잊은 채 썰매 산매경에 빠져있는 아이들의 미소가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HCN 뉴스 이완종입니다.